멀티사료 자동 공급기는 해상 가두리 양식 및 육상 양식장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렇지. 서 대표는 끊임없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제 연구소는 요 보면은 이제 시험 양식장이 있는데 주로 친화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적으로는 저희들이 따로 생장 시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육 실험을 하고 있는 요 구간이 지금 조피폴락 사육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합사료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실내 양식장뿐만 아니라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각기 다른 어종을 대상으로 기술 테스트를 자주 한다는데요. 그 여러 가지 키우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이제 뭐 이렇게 양으로 그러니까 감으로 이전에 우리가 그 요리할 때 적당량 뭐 큰 숟가락 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몇 그램 몇 그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전보다도 훨씬 지금은 그 요리할 때도 딱딱 정량을 공급해가지고 그 양념을 하면 그 맛이 거의 일정하듯이 물고기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요리하던 방법에서 지금 요리하는 방법으로 물고기 키우는 방법도 이제 디지털화 되어 가는 거죠. 멀티사료 공급 시스템은 이 시대의 트렌드인 스마트 양식과 인공지능 양식 시대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인데요. 서 대표는 국내 양식 산업에 많은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무엇이든 10년을 파고들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20년이면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도 남는데요. 1999년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수산 양식 사업에 뛰어들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서윤기 대표. 그는 자신의 성공 요인을 공부라고 말합니다. 선진 유럽을 다니며 현장 공부를 하고 이론 공부도 병행해 작년엔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수산 지식인 표장도 받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아니고 공부를 하기 위한 발판, 학사일 때 공부하는 방법, 석사, 박사일 때 공부하는 방법,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눈으로 또 이 산업을, 그러니까 수산 양식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